잠시만요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정시 이건아 류정아입니다. 고3으로 한 번에 대학 학교에서 소감이 어때? 좋아요. 소감이 어때? 그 약간 노력한 결과물을 보는 느낌이 나서. 별로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놀고 하는 거 보면서 좀 아 부럽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건 좀 있었어요. 슬럼프는 주원 쌤이 자주 얘기해 주셨는데 주원 쌤이 슬럼프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라고 슬럼프 끝나면 한 단계 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슬럼프가 와도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상관은 하자 하는 생각으로 정시 특강에 이제 들어갔던 거라서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시험 치고 나서 좀 한 군데 정도는 아 붙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소재가 세 개가 나왔어.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준비했어? 소재 활용에 집중해서 옆에 문제지 같은 거 소재 옆에다가 소재 활용 소재 특성 같은 거를 쭉 옆에 적어보고 소재마다 거기서 이제 소재 특성이 제일 강하거나 소재 활용도가 제일 높거나 하는 걸 주소재로 정해서 구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? 일단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학원 친구들도 좋고 또 서울 캠퍼스들하고도 많이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캠퍼스들하고 교류가 많은 점,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하는 수업이 많다는 거, 토론 수업이나 이제 강평을 되게 자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의견을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또 패턴식이나 암기식 이런 게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자율 발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하는 그런 것도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하셔도 돼요. 이제 학생들이랑 주고받는 수업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거 이용해서 하는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제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강평이 되게 섬세하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거 못했거나 잘했거나 자기 그림 그렸던 거를 찍어두는 거 이게 나중에 슬럼프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그렸었구나 하는 것도 있고 그 옛날 그림이 지금 그림보다 잘 그렸다 싶으면 또 거기에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림 찍어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공부하는 거. 공부하면서 미술도 열심히 하는 거. 네. 그 정시 특강 중에 눈이 엄청 많이 온 적이 있는데 밖에서 이제 로비에서 강평을 하면서 밖에 눈이 오는 게 보이는데 그 눈 보면서 그 되게 감상에 젖어서 강평도 듣고 눈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.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 데리고 수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수업할 때 옆에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정시 때 되게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 사랑해요. 우와. 다 차이팅!